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컬컴 한 달차 다니고 있는 대학생 김지수입니다. 3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 신용진이라고 합니다. 대학생 최현준이라고 합니다. 중국에서 온 홍윤이라고 합니다. 워킹 스텝으로 일하고 있고 4달 정도 스터디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실생활 영어요. 글로벌 사회가 된 만큼 제 실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답변하게 되었습니다. 회화력 향상입니다. 외국어 공부? 말하기 위해입니다.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말하려고 다녔지만 자꾸 제 TMI를 막 말하고 뭔가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랑 내 삶을 이제 공유하는 게 또 재밌구나 싶어서 그냥 제 일상을 또 얘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적당한 소통이요. 아직 한 달 차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큰 효과를 아직까지는 경험하진 못했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빨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나날이 성장? 회화력 향상입니다. 제가 컬컴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원래는 거의 말을 못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랑 만나서 꽤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됐어요. 재밌게 학습? 소통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에 대한 뭐 즐거움이라든가 당연히 따라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외국인 무려 네. 제가 생각하는 그럼 제일 장점이 아닌데 그냥 뭐 농담처럼 네. 생각났어요. 네. 어디 뭐 사주받은 건 아닌데 단점이 없다. 저는 아직 정말 단점을 못 찾았고요. 찾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열려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. 굳이 스터디 시간에만 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매일 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와서 언제든지 스터디하거나 뭐 자신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요. 특별한 사회? 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한 사회라고 답변하였습니다. 계속 영어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저는 주변 친구들 고민 중인 분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 영어로 하면 everybody?